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하면 핑계이고 제 채널뿐만 아니라 재테크 채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랄까 유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분위기에서 저도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아무쪼록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개월간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큰 금액들로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느라 사실 투자활동으로도 나름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종목들도 보고 연말까지 개별 종목들을 분산 투자해서 매수를 했고 2021년의 투자는 드디어 어제 밤을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과 2021년 올해 투자를 해오면서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을 달성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꾸준히 항상 매년 이런 주가 지수를 초과해서 수익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정장에서 저 같은 경우도 스파이나 QQQ 같은 다소 뻔한 지수 추종 ETF들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매수에 더 손이 갑니다. 제가 투자하는 것이 이런 재미없는 ETF들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이러면서도 항상 돌이켜보면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해서 누적 수익을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작년에는 애플과 엔비디아 덕분에 올해에는 하반기에 대량 매수하게 된 마이크론 덕분에 꽤 괜찮은 수익을 기록하였지만 사실 나스닥 100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지 못한 해도 정말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S&P 500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스파이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지수 추종 ETF에 매달 꾸준히 정립 투자하는 것보다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고 이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S&P 500 지수를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이고 이를 추종하는 유명한 ETF가 QQQ입니다. QQQ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한 QQQM이 월등히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FTEC가 더 좋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개인 취향 차이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수료율 측면에서나 수익률 측면에서 FTEC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도 지난 5년간 차트를 보면 FTEC가 지난 5년간 누적 수익률이 QQQ보다 40% 정도 앞섭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FTEC는 MSCI USA IMI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고 QQQ는 나스닥의 금융주를 제외한 대형 기술주 100개 종목을 담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데 편입 종목수가 FTEC가 346개이고 QQQ는 100개입니다. 수수료는 FTEC가 0.08%로 매우 저렴하고 QQQ는 0.2%로 높은 수수료가 단점입니다. 굳이 수수료 측면에서도 FTEC가 괜찮은데 장기 수익률도 괜찮고 더 큰 분산 투자 효과도 있다면 저로서는 FTEC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FTEC에 대한 소개를 줄이고 그렇다면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현재 시장이 버블인가 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훨훨 날고 있고 연초에 이미 너무 올라서 고평가가 아닌가 하는 평가도 받던 애플이 벌써 올해 50%나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고 알파벳도 날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큰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기술주가 유난히 올라도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부동산을 제외한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주식, 특히 기술주 위주로 투자가 들어가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QQQ의 현재 평균 PER은 39.11배입니다. 뭐 이게 낮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버블일까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IT 버블 붕괴 같은 하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QQQ의 역사적 PER은 190배였습니다. 2000년 3월 데이터가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의 PR은 39배입니다. 물론 정말 예상치 못한 큰 하락장이 온다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주가 30% 정도의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술주 섹터 지수의 PR이 30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정말 맥스 드로우 다운으로도 가능한 정도가 아무리 높아야 30%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난 2년간 나스닥 지수는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하였고 QQQ나 그 레버리지 상품인 QLD나 TQQQ 같은 경우엔 정말 매일같이 폭등을 하고 있고 애플도 1년에 50%는 우습게 순위 나오는데 이게 정말 버블이 아닌 거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런 기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PER 39배를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은 이런 기술주들이 수익이 더 극대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대는 그냥 닷컴 관련 이런저런 잡주들, 페니 스탁들이 좋던 말던 그냥 다 쓸어담는 그런 버블이었다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정말로 시장을 선점하여 돈을 엄청나게 벌어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매달 적립투자는 FTC를 가장 많이, 그 다음은 TQQQ, 그 다음은 S&P 500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QQQ는 최악의 하락장에 80% 이상의 손실을 입어도 괜찮을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5주에서 10주가량씩만 사먹고 있고 완전한 여유 잔금으로 투자를 하기에 큰 하락을 버틸 멘탈만 있다면 장기로 투자할 멘탈만 있다면 실패 없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은 이 정도의 메시지를 오랜만에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제가 텔레닷과 그랩 그리고 항생테크를 불과 1, 2주 사이에 3만 불 이상 매수를 하였는데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정말 모두의 관심이 떠난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컨덴서 마이크가 오랜만에 꺼냈으니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서 휴대용 마이크로 녹음해서 음질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하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